31페이지. 자, 요 문제를 저번에 너네 아마 풀어져 있을 거예요. 응? 풀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 거 이렇게 풀어져 있어. 저번에 열심히 했네요. 3-2는 요거만 한번 살짝 조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겨서 하도록 하자. 자, 시험 보니까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그죠? 이승만이 1962년 전쟁 직전에 실시된 총선거에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그죠? 헌법 개정을 여러 번 해서 장기 집권을 실시해요. 1952년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요. 4.4.5.2. 뭐야? 반올림의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136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야? 135명의 찬성만으로, 그죠? 개헌안을 통과시켰대요. 그죠? 거기 4.4.5 개헌이래요. 그죠? 그리고 뭐야? 초대 대통령의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 이런 게 어딨어? 그지? 맞죠? 근데 그런 걸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거죠. 4.19 혁명 볼게요.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어요. 저질렀어요.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배경이다. 유권자 수를 조작했어요. 유권자의 수를 조작했어요. 사전투표 폭력배도 동원하고 투표함 바꿔치기도 하고 3인조, 9인조 투표 등 뭐, 아무튼 할수 있는 나쁜 짓은 종합적으로 다 했네요. 그죠? 3.15 부정선거 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배경이다. 그래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했죠. 마산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죠? 이런 거 발견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열받죠. 전국 확산됐어요. 경찰이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했어요.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뭐 이래선 되겠느냐 뭐 이런 걸 했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하야했다고요. 물러났어요. 그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됐어요. 이승만의 정권이 자유당이에요. 그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됐어요. 4.19 혁명의 결과 자유당 정권이 붕괴됐다. 4.19 혁명의 의의는 아까 대학교 교수도 나오죠? 학생도 나오죠? 그죠? 학생과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등, 그죠? 교수님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어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최초의 뭐예요? 민주주의 혁명이다. 뭐가 4.19 혁명이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리고 이후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의의를 우리 첫 번째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고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요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 장면 내가 장면 내가 자, 성립, 헌법 개정, 내각 책임제, 그죠? 또 양원제요.
자, 총선거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돼요. 활동은 독재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요. 장면 내각이. 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해요. 실시했다라고는 안 했어요. 마련해요.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해요. 이런 거는 외워놔야 되겠네요. 한계는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민주당도 분열이 돼요.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제대로 안 됐어요. 장면 내각. 그다음에 5.16 군사정변이에요. 61년이에요. 이거 뭐 얼마나 됐다고? 이거 60년이라고 그랬는데 4.19혁명이 60년인데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창명 내각은 붕괴되겠죠. 자, 무슨 기구가 있네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네요. 그죠? 군정이에요, 군정. 군인이 정치하는 거를 했어요. 여기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군정을 실시했다라는 거네. 그죠? 거기에 보스는 박정희일 테고. 자, 반공과, 그죠? 그죠? 공산당을 싫어하는 게 반공이죠. 그 다음에 경제를 일으켜보려는 것을 갖다 슬로건으로 내세웠네요. 여기서는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했어요. 아까는 뭐 내각 책임제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개헌을 한 다음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게 63년이에요. 군사정변은 61년도에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일협정 볼게요. 경제개발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어요. 한일협정은. 조약 체결 후에 차관을 돈을 받은 거죠. 차관을 제공받았으나 식민지배 사제. 그지? 우리가 지금 뭐 광복한 지 얼마나 됐어. 그지? 사제도 받아야 되고 돈도 물어내야 되잖아요. 많이 물어내야 돼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소홀히 처리했어요. 이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야. 전쟁에서 지면요, 다 물어줘야 돼요. 승전국에.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으니까. 식민지는 뭐예요? 그 승전국들이, 야, 쟤네도 해줘.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지? 그때 제대로 받아야 돼. 돈 받는 게 요즘도 뭐 어른이 돼서도 돈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돈 같은 거 꿔주고도. 그죠? 한일협정은 왜 했냐? 경제개발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 국민의 반대에도 한일 국교, 그죠? 정상화를 했어요. 국교가 정상화가 안돼 있었어. 삐진 거요. 서로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야. 우리 일본 놈 싫으니까 니네 오지 마야, 그냥. 그지? 오지 마야. 우리도 안 가니까. 근데 정상화가 됐어.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했어요. 미국과의 동맹 강화. 베트남 파병 볼게요. 베트남 전쟁에 누구를 파견했어요? 국군을 파견했어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안갈수 있냐? 안갈 수는 없죠, 그죠? 미국이 가라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미국과의 동맹 강화야? 군대의 현대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국군을 파견했어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국군을 파견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도 하고, 베트남 파병도 했어요. 삼선 개헌. 대통령이 삼선, 세번 당선된 삼선 연임을 허용했어요. 왜? 장기 집권 목적이에요. 개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삼선 개헌.
이게 10자죠. 10대고 이게 1부터 3, 4대 대통령, 5대부터 9대 대통령이에요. 5대부터 9대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 볼게요. 배경은 야당의 의석수가 증가했어요. 경제가 불안하고요. 냉전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배경이 이거요. 1번 야당 의석수가 증가했어. 경제가 불안해졌어. 냉전이 완화돼가 됐어. 그죠? 냉전 완화되는 거 싫어하겠죠? 박정희는 반공 좋아하는데, 공산당 싫어하는데, 공산당이 그지? 친하게 지내. 이 민주주의랑 그지?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유신헌법 보잖아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이런 조직이 있네요. 아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였는데 이번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 중임제 제한을 갖다 철폐시켜요. 그죠? 어디? 통일 주체 국민회의.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어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줘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해요. 그 3분의 1은 내 마음대로 되겠지. 내가 뽑아줬는데. 그죠? 긴급조치권도 있어요. 뭐, 해산까지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 다 시켜주고,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계속 해먹을 수 있고, 대단하죠. 자, 붕괴됩니다. 유신 반대 투쟁. 각계각층의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3.1 민주구국선언, 부마 민주 항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권 내부의 분열,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됩니다. 12.6 사태예요. 12.6 사태. 밑에 있는 거 부마 민주화 항쟁 볼게요. 부마 민주자를 빼기도 하네요. 다른 교과서 두 개에서는 부산 마산 부산 마산에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게 부마예요. 부마. 자, 그럼 뭐해? 이제 6.25 끝나고, 그죠? 6.25 끝나고, 그죠?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게 죽었으니까, 그죠? 최규하 대통령이 잠깐 하죠? 1년을 못해요, 1년을 못해요. 전두환이가 나타나가지고. 자, 5.18 민주화 운동 볼게요. 전두환, 노태우 등이에요. 신군부예요. 신군부 세력이에요. 그 당시에 별이 두 개였어, 이 사람들. 별이 두 개였어. 응?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이거 멀쩡히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웬 군인 투스타짜리, 그지? 대장도 아니고 별이 4개짜리도 아니고 2개짜리 몇 명이서 나라를 먹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국민들이 알고 나서는 열 받아 안 받아, 그죠?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신군부 퇴진 시위를 해요. 근데, 야.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했겠지, 그지? 눈이나 깜짝 하나 하겠어, 그지? 그죠? 신군부가 비상 계엄 조치를 전국에 확대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합니다. 이건 당연하지. 이런 군인들이 씨 목숨 걸고 쿠데타로 나라를 먹었는데, 그지? 이런 게 먹힐 리가 없죠. 그죠? 그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합니다. 광주에서 계엄 철회. 민주주의 회복 요구 시위가 열립니다. 시위 5월 18일이에요. 그 5.18 민주화운동이죠. 그렇지만 폭력 진압을 합니다. 시민군도 만들어요. 계엄군이 어떻게 했겠어? 무력 진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죽었겠죠.
전두환 정부 볼게요. 요번에도 자꾸 뭘 만들어, 아까. 요번에는 뭐예요? 오, 이거 박정희 때도 있던 거네? 통일주체 국민회의네요. 그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돼요. 7년 단임제예요. 단임의 간선제. 그죠? 간접선거. 대통령 선거 인단이 있어요. 지네들이 만들겠지, 그지? 간선제는 간접선거야. 7년 단임 간선제로 헌법을, 항상 뭐예요?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돼요. 알았죠? 당선되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해먹으려고, 약간 춥냐? 이 사람이 11대 12대 대통령이에요. 11대 12대.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주지 않았는데 지가 해먹었어. 1부터 3대, 그죠? 그 다음에 5대부터 9대 대통령. 뭐예요? 11대 12대 대통령, 13대 대통령. 이 밑에 동네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마리. 오죽하면 네 마리라고 그러겠어. 이 저놈들이 문제예요, 지금. 응? 그렇죠. 전두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여기다 대통령이라고 쓰겠지, 그지? 응?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참. 전두환이 대통령의 재당선됩니다. 그러니까, 11, 12대라고 그랬지? 이 사람. 11대, 12대 대통령. 정책, 민주주의 억압정책, 언론사를 통폐합합니다.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통폐합시켜요. 큰 걸로 하고요. 뉴스를 할 때는 검열을 받아요. 오늘 너네 저녁에 뭐 발표할 거야? 다 읽어보고, 어? 오, 이거 빼, 이거 씨.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뺐어요. 우리, 이 시대 전까지는요, 요 시대 전까지는요, 그 대통령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우습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잡혀가요.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은 뭐 대통령 가지고선 농담 따먹기도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안 통하던 시절이에요. 언론까지 이렇게 막. 또 삼청 교육대를 운영해요. 와, 이게 무서운 거죠. 사회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시민들을 와, 너 길거리에서 너를 딱 잡아가. 왜? 군대로 끌고 가요. 강제로 교육시켜요. 왜? 머리 길다고. 청바지 입었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끌고 가요. 강제로 교육시켜요. 여기서 교육은 뭐냐면 군인들도 받기 힘든 교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때렸습니다. 때린다라는 게 궁뎅이 때리는 게 아니라요. 몽둥이 같은 걸로 아무데나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삼천교육. 그다음에 사회 유화 정책도 너무 이런 것만 하니까 그지 불만이 많으니까 좀 풀어줍니다. 해외여행을 풀어주고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12시가 지나면 못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이 잡아가요. 어디로 잡아가겠어? 이런 데로 잡아가겠지, 그지? 잡아가요. 교복도 자유화 시킵니다. 원장님이 요때 교복 자유화 세대예요. 교복을 안 입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뭔 말인지 알겠죠? 안 입었었어요. 안 입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니?
날라리가 아주 많아졌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그때 충분히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안 합니다. 두발 자유라 교복 자유라 안 합니다. 충분히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눈에 부모님들은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역사책에 써 있잖아, 그지? 해봤어요. 충분히 길게 해봤어요. 자, 6월 민주항쟁 볼게요.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 이게 요때 5.18이 있고 요거 끝날라고 할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지? 전두환 앞뒤로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죽었어요.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 알게 됐으니까 전국적 시위가 발생했어요. 대통령 간선제였잖아요. 대통령 직선제 해라, 그리고 군부 정권 물러나라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게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그래서 5년 단위, 한 번만 할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어요. 노태우가 당선됐어요. 이게 웃긴 거죠. 6.29 민주화 선언의 주요 내용은 직선제로 한다. 그래서 2월 달에 평화적으로 전두환 물러나고 그저 직접 직선제로 대통령 뽑아서 하겠다라는 거야. 정당 활동을 보장하겠다. 그저 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웃긴 게 군부 세력인 그지? 응? 노태우가 됐어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군부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12.12 사태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거잖아요. 좀 노태우가 좀 착하게 생겨가지고 착한 놈인 줄 알았나? 이렇게 민대머리가 아니라. 부장님이 이 당시 때는 애들이라서 잘 몰랐어요. 87년도. 88?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해였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되고 나서 뭐예요? 88올림픽을 한 거야. 알았지? 88올림픽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자, 노태우 정부 볼게요. 여기서부터요. 노태우부터요. 서울올림픽을 했죠. 북방외교. 소련, 중국, 동유럽에 여러 공산국가가 많았어요. 그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죠? 그리고 독일이 통일하면서 여러 공산국가랑 국교를 체결해요. 누구? 중국하고도 으르렁대기만 했었어요. 소련, 중국, 여러 공산국가랑 국교를 체결했어. 누구 때?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군사정권 있잖아요. 군부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문민정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실명제를 도입합니다. 금융실명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금융거래를 할 때는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리를 많이 없애주는 거야, 비리를. 돈, 갑자기 신고 안한 돈이 너네 집에서 100억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금융실명제로 볼 때는. 그래.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소득에 대해서 신고도 안 했지? 세금 내. 너의 소득이잖아, 그지? 세금을 되게 세게 매기겠지, 그지? 다 뜯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났는지 밝혀야 돼. 금융실명제야.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없애는 거야. 되게 좋은 거죠? 자,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해요.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없다라고는 뭐예요? 인천시장, 구청장, 이거 다 투표로 뽑는 게 아니야.
그냥 공무원 진급해갖고 저절로 되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시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야? 노태우가 야, 너 인천시장에 너는 내년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시키겠죠? 역사 바로세기 운동을 했어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뭐 반란, 내란죄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죠? 외환 위기가 와요. 김영삼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어요. 김대중 정부 볼게요.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합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요. 대북 화해협력적인 책. 북한하고 화해협력하는 정책이 뭐예요? 햇볕 정책이에요. 남북 정상회담. 누구? 김대중 대통령하고 누구랑? 북한의 김정일. 그죠? 하고 만나요. 김정은이라고. 그죠? 그다음에 한일 월드컵을 하죠. 2002년도죠. 그참 재밌었는데. 노무현 정부 볼게요. 참여정부를 표방했어요. 과거사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 좋은데 대북 이런 것 쪽으로는 제로야. 응? 제로야. 왜 4대강 이런 거 빼놨지? 오린지, 그지?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인재대국, 국정 지표 제시, 뭐 이런 거 했는데. 아무튼, 원장님이 최소한 여기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은 대통령 대우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지? 대다수가 좋아서 뽑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죠? 대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총칼로 그지 지 힘으로 돼가지고 한두한번두번세번네번네번 해먹은 새끼들은 용서가 안 돼. 무슨 대통령으로 존중해줄 의미가 없어. 대통령 짜는 붙이지도 않아요. 이게 맞아요. 내란죄 그지 나쁜 새끼들에 사람 많이 죽인 놈들이잖아요. 그죠? 언론은 다 감추고. 그리고 웃긴 게걔 말고 얘네들 말고 그